안녕하세요. 저희는 CC스토리 예빈, 다빈입니다. 오늘은 CCM 페스티벌 참가자를 발표하는 날인데요. 많은 분들이 참가에 신청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전국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에서 지원해 준 학생도 있어서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많은 분들이 CC스토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면 찬양의 열정이 가득한 청소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말 행복합니다. 네, 신청해 주신 분들 모두 함께 무대에 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CC스토리 참가자를 발표해 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발표는 화면으로. 어딘가요? 여기? 여기? 우와, 합격한 학생들만 이 정도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나 봐요. 네, 벌써 페스티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언니도 출연하시나요? 네, 저는 청소년은 아니지만 찬조로 출연하게 됐어요. 저도 꼭 보러 갈게요. 그럼 다음으로는 출연자들을 위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아,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출연해서 되게 어리버리했거든요. 이번 출연자들은 헷갈리지 않게 잘 숙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간과 장소 안내입니다. 네, 제3회 페스티벌은 2019년 2월 23일 오후 5시입니다. 네, 장소는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청량리 교회에서 합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페스티벌 당일 1시 30분까지 꼭 도착하셔야 리허설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 근데 작년에는 그 전주에 음향 리허설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도 동일한가요? 그럼요. 페스티벌 전주, 그러니까 2월 16일 오후 3시부터 음향 리허설이 시작됩니다. 음향 리허설은 아무래도 멀리 있는 학생들은 오기 힘들겠지만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큰 무대이다 보니까 긴장해서 연습한 걸 다 못 보여주기면 너무 아쉽잖아요. 복장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각 학교에서 지정하는 교복이고요.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 친구는 그냥 단정한 옷차림을 해주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겠죠?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디션 합격하신 친구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럼 페스티벌 당일에 만나요. 만나요.